안녕하십니까.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. 며칠 전에 토니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. 국내 언론에는 그 사이에 경색되었던 미중 관계의 대화의 물꼬가 트이나 보더라고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. 근데 제가 미국의 메이저 언론을 보니까 완전히 180도 다르게 보도하고 있어요. 굉장히 열받고 있습니다. 저기 뉴욕타임스나 CNN은 저 기사 내용을 제가 이렇게 요약해보면 왜 이 시점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베이징 찾아가서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 해프닝을 벌였냐 이겁니다. 첫 번째 외교적 해프닝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. 블링켄 장관이 베이징을 찾아온 데는 보고를 받고 베이징의 수뇌부서에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. 아니 왜 토니 블링켄이 베이징을 찾아와? 지난 레이먼도 상무장관 데려오라고 했잖아, 상무장관. 그러니까 이제 여에 대한 대답으로 맞습니다. 여러 차례 외교 경로를 통해서 지난 레이먼도 상무장관이 베이징으로 오라 그랬는데 부득부득 주책 없이 저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베이징 오겠다고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오라 그랬습니다. 이런 대화를 했을 거예요.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하면 차이나가 여러 차례 토니 블링켄보다는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이나 재무장관이 찾아오라고 외교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고 합니다. 자, 그럼 왜 차이나가 이랬을까? 쉽게 말하면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은 차이나 입장에서 보면 초대받지 않은 손님, 미운 오리새끼입니다. 지금 차이나가 미국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제스처를 보여주려는 건 사실이에요. 왜냐하면 경제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답니다. 외국의 전문가들이 보면 뭐 부동산 버블 심각하고 수출 안 되죠. 거기다가 또 탈중국하지 않습니다. 중국에 들어왔던 외국 기업이 나가는데 또 외국 자본도 막 역대 최대급으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미국의 실세 장관이 베이징에 찾아와서 이렇게 경색된 미중 관계를 좀 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사회에서 차이나 비즈니스 컨피던스를 높일 수가 있죠. 이게 지금 베이징으로서는 절실한 겁니다. 근데 지나 레이먼드 상무장관이 오면 아주 적임자죠. 왜냐면 지금 차이나 베이징의 그 선봉장이 지나 레이먼드거든요. 이 사람이 베이징 가서 조금 중국에 대한 뭐 수출 통제나 기술 통제를 풀면은 확 좋아지는 거죠. 베이징 입장에서 얻는 게 많은 겁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제가 이렇게 그 이 워싱턴에 3년 근무하면서 보니까요. 동아시아에 대한 워싱턴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부서는 세 개입니다. USTR, 미 무역대표부, 그 다음에 국무부, 그 다음에 상무부인데, 이렇게 보니까 요 세 부처 간의 그 파워게임은 그 장관의 정치적 영향력에 딸렸어요.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로버트 라이트하이죠. USTR 대표가 굉장히 파워풀했거든요. 뭐 국무장관이나 상무장관보다 아주 강하게 차이나 베이징을 했는데 지금 현 정권에서는 실세가 지나 레이먼드예요. 지나 레이먼드. 이 캐슬린 타이 USTR 대표는 지금 존재감이 없지 않습니까? 존재감이 그냥 뭐 이 반도체 기술 통제, 뭐 엑스포트 컨트롤 모든 거를 지나 레이먼드가 막 칼을 휘둘 이유가 있으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지나 레이먼드가 와줬으면 좋았죠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 베이징도 똑똑하니까 워싱턴에서 누가 실세인지를 알고 있는 겁니다. 지난번에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공항에 내려서 주한미군 장군 3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뭐 하는 모습이 텔레비에 나왔더라고. 근데 옆에 이렇게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옆에 그렇게 대통령하고 장군들에 대해 끼어들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를 하고 보니까 지나 레이먼드 장관이 미국 장가 중에서 실세구나 하는 거를 제가 딱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. 이런 측면에서 이제 토니 블링켄이 약간 미운 오리새끼고 두 번째 이제 그 이 베이징 입장에서 시위석 입장에서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초대받지 않는 토니 블링켄이 오니까 그냥 뭐 국내 홍보용 또 뭐 차이나의 힘을 과시하는 걸로 쓰자 그랬고 전반적인 이미지가 뉴욕타임스에지만 우리가 알고 외신에 나오는 어떤 보도 자료 내용하고 중국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막 돌고 있는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. 그 분석을 해보니까.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느끼는 이미지는 미국의 국무장관이 내 베이징에 시 주석을 알아놨다. 이 정도로 중국 우월주의 또는 위대한 중화제국 사상에 젖은
중국의 소셜 미디어 간에서 이런 이야기가 회자된 겁니다.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중국인들은 이렇게 본대요.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그냥 베이징 한번 찾아오겠다고 몇 달 동안 초청장 보내달라고 간청하다 겨우 찾아왔다.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스파이 위성 미군이 떨어뜨린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? 그 전에 토니 블링켄이 베이징은 가기로 돼 있어요. 근데 스파이 위성 그 이 격추 사건으로 좀 경색됐다가 이제 몇 달 지나고 나서 간 걸 갖다가 아 중국의 소셜 미디어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, 시 주석이 토니 블링켄한테 아, 중국의 국익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했더니 블링켄 어즈 스쿨드 이게 이제 우리 말로 하면 아, 블링켄이 뭐 학생처럼 시 주석의 훈시를 잘 들었다.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십시오. 저 좌석 배치자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. 그러니까 뉴욕 타임스하고 CNN은 아주 신랄하게 저 문제를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. 저 좌석 배치에서 시진핑 주석은 상석에서 아메리칸 서버디네이트, 그 이 미국인 신하를 이렇게 룩다운, 아래로 쳐다보는 식으로 훈시하고, 그 토니 블링켄은 시 주석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이다. 저거 좌석 배치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, 그게 맞아요. 아니, 그 토니 블링켄 바로 전에 빌 게이츠가 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는데, 저 사진 보세요. 그냥 알라구지에 1대1로 앉아 있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국무장관은 그렇게 뭐 저런 좌석 배치하냐? 그게 아닙니다. 트럼프 대통령 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갔을 때 저 오른쪽 아래 사진도 그 빌 게이츠하고 똑같이 알라구지에 마주보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?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? 그거는 간단합니다. 이게 굽실거리면서 찾아가니까 이 베이징이 하대한 거예요. 그러면 폼페이오 장관은 왜 저렇게 마주보고 앉느냐? 그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나게 차이나 배신을 해갖고 진짜 베이징이 두드러 맞느라고 정신이 없고 혼쭐이 나 있었어요. 그럴 때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니까 나란히 앉았네. 근데 토니 블링켄은 뭐 굳이 안 오셔도 된다 그랬는데 부득부득 찾아가니까 저렇게 좌석 배지 자체에서 홀드를 밟은 겁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해프닝은 뉴욕타임스가 분석해보니까 이제 국제적으로는 시 주석이 Major Countries Competition Does Not Represent the Trend of Times.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강대국끼리 싸우는 거는 뭐 현 시대적인 조류를 반영하지 않는다고 점잖게 이야기한 걸로 돼 있는데 또 이걸 중국어 버전으로 중국의 소셜미디어에 돌군다 보니까 아 미국이 안보 파트너와 손을 잡고 중국을 압박하고 첨단기술의 접근을 막고 있는데 이거는 건전한 경쟁이 아니다. 오직 갈등만 유발할 뿐이다. 차이나는 아주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초강대국인데 호전적인 미국이 이렇게 막 이 차이나를 압박하고 토니 블링켄이 긴장 완화를 위해서 왔다. 이거 봐라. 그러니까 차이나는 글로벌 파워로부터 뭐 미국으로부터 존경받는다. 국무장관이 선서 기어들어오지 않느냐. 이런 식으로 토니 블링켄의 중국 방문이 해석되고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뭐 국내 신문에도 나왔죠. 뭐 대화의 물꼬를 더 떠쩌쩌쩌 하는데 워싱턴의 싱크탱크나 외교 전문가가 보기에는 그저 외교적으로 수사고 차이나하고 미국 사이는 그게 수십 차례 저런 외교적인 수사가 있었고 결국은 토니 블링켄이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. 빈손으로요. 차이나에서 하나도 못 듣고 그게 뭐냐 하면은 토니 블링켄이 몇 차례나 미국 국무성이 몇 차례나 베이징한테 야 차이나하고 미국 사이에 군수 내부 사이에 군사 하트라인을 개설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요번에 차이나에서 노그랬답니다. 왜 이렇게 미국이 이 군사 하트라인 개설을 요청했냐면 그 얼마 전에 대만 해협에서 미국 전함하고 중국 전함이 가까이에서 잘못하면 뭐 격돌할 정도로 막 그 위기가 있었고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가 이렇게 비행하는 거를 중국 비행기 전투기가 방해한 인터셉트 한 적이 있거든. 이런 그 군사적인 그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두 나라 군수 내부 사이에 한 라인이 있으면 어떤 그 위기를 막을 수 있지는 않은 이야기인데 중국이 노 생큐 그 한 라인 개설하려면 그 전제 조건으로 2018년에 미국이 중국의 국방장관 리 상우에 대해서 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라 이런 식으로 중국이 아주 냉담하게 나온 겁니다. 이렇게 미국의 그 언론들이 막 두드려 패니까 이 토니 블링켄의 방중을 그래도 이제 국무성에서의 입장은 야 그래도 그 차이나하고 미국이 두 나라가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관계 안정화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계기로 두 나라 사이에 고위급 사이에 대화 통로가 열렸고
올 가을에 미국에서 있을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사이의 정상들이 만나서 얘기하면 미중 관계가 좋아지시죠? 모른다고 미 국무성이 이야기했는데 외국의 전문가, 특히 워싱턴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꿈 깨라 이겁니다. K외교에서 한 수 배워라 이겁니다. 차이나를 어떻게 다루나. 지금 세 번 당했다는 겁니다. 미국의 대통령이. 첫 번째는 오바마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, 그때 한창 그 차이나가 남중국해 환체에다 군사기지를 맹길러 건설 작업을 막 시작하고 있을 때예요. 그럴 때 오바마 대통령이 점잖잖아요. 점잖게 이야기를 언급하니까 시 주석이 뭐라고 대답했냐면, 그건 단순히 뭐 우리 광역이나 해상용 기지지 군사기지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. 약속 안 지켰죠. 엄청난 군사기지가 남중국해 맹길어졌죠. 두 번째, 트럼프 대통령이 막 차이나를 배신할 때 시진핑 주석하고 만났을 때,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역조를 개설하기 위한 100일 계획을 세워서 보여주겠다. 그 다음에 또 워싱턴하고 베이징하고 협상을 하고 제1차 무역 협정을 맺었습니다. 그러면서 이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서 반 2천억 불 정도 추가적으로 수입했다고 약속했는데, 중국의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뭐 과거보다 더 늘어났어요. 그 다음에 작년 가을에 발리 G20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정상이 만났을 때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광범위한 대화를 했답니다. 그 미국과 중국 간의 협력 방안이고 긴장 완화에 대해서. 근데 이번에 토니 블링켄이 베이징 가서 얻어온 거는 작년에 발리에서 만났을 때보다 훨씬 후퇴한 외교적인 성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K 외교 원더풀입니다.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.